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있었고 공공연하게 노예매매가 성행이 되었고 이것이 사회적 통념이 되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예매매 제도는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폐지되었지만 한동안 미국의 남부지역에서는 이 노예제도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단지 산업노예, 금융노예가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산업노예는 대기업의 원청, 하청, 하하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노동자 임금 착취 문제로 존재해 있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빌리는 채무자와의 고금리 이자와 담보 제도가 암암리에 서민들의 삶을 압박하여 마치 우리 서민들이 돈의 노예가 된 것처럼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구조, 금융구조의 악순환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살던 그 시대 노예가 있었는데 바울의 신앙적 사회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울의 서신 중에서 우리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을 볼 수 있는데 이 서신은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은 편지인데 바울의 신앙적 사회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받아달라 이렇게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쳤는데 도망쳐서 어디로 왔냐면은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방탕하며 살다가 죄를 범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너는 여기 오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 재력가이며 믿음이 독실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오네시모가 노예살이를 하다가 도망쳐 나와서 로마에서 범죄하여 붙잡혀 감옥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옥중에서 잠시나마 바울의 신복, 신복이라는 것은 수족이 되었다. 바울을 잘 섬기는 수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섬겼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봐서라도 혹은 복음의 빚을 졌다면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 그런데 이제는 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달라. 이렇게 빌레몬에게 바울이 요청하는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시대에는 재산이 많고 권력 있는 자가 예수 믿으면 그 집에 있는 노예들을 풀어주었어요. 노예를 풀어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노예문서를 불러 태워서 너는 이제 자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도 주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아니요.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평생 주인님을 모시고 제가 여기서 노예로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청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기고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 사랑으로 자기에게 자유를 준 그 주인을 떠나면 이 세상은 온통 약육강식, 노예가 아무리 해방됐어도 어디 가서 뭘 해먹고 삽니까? 그저 근근히 노동하고 그러다 나중에 잡히면 또 착취를 당하고 다시 노예가 되고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을 잘 믿는 주인의 집에서 제가 종로를 타겠습니다. 그렇게 자청한 것이죠. 그들은 비록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지만 예수 믿는 주인의 그리스도적 사랑에 감동하여 오히려 노예 상태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스스로 주인을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노예 신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사회적 병폐인 노예제도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라. 노예로부터 해방하라. 쿠데타를 일으켜라. 노예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데모를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잘못된 사회 현상을 뒤집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노예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혁명가나 사상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혁명가나 사상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망해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므로 바울 사도도 역시 오직 구원의 복음에만 전념하고 모든 사회적 현상이나 병폐에 대해서는 절대 투쟁하거나 싸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세상 정치나 사상에 휘말려서 권력자들이 하수인이 되어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싸운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남방왕이 문재인이고 북방왕은 김정은 세력인데 서로 결탁하다가 결국은 북방왕인 김정은이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남방왕인 문재인의 정권을 접수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또 어떤 정치 목사들이 막 선동을 해요.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 지금 이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전쟁이 그냥 무기와 무기의 전쟁이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고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보수 기독교와 진보 기독교가 나눠져서 종교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트럼프가 예수님의 재림을 인도하는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동성애를 이 세상에서 박멸할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극우적 트럼피즘이 지금 미국의 기독교 사회에서 막 확산되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예수 믿음을 정체와 결탁하지 않았고 단지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세상에 빠져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는가 이 두 가지만 구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아니면은 세속에 속한 사람인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예수님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죄와 사망에 빠진 죄인들을 불러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받은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사회적 권리나 위치, 사상, 이념, 부와 권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류층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류층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근본적으로 그 질이 동일해요. 같아야 됩니다. 노예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의 질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과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은 다 똑같습니다. 그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모든 소망을 천국에 두며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아요. 돈 있든지 없든지 세상에서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조금 있으면 지방단체장을 뽑는 선거도 있고 또 몇 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정치적인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한 표 던지는 것은 분명히 정치 참여예요. 나는 이도 저도 싫으니까 투표 안 하겠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 의무로서 또 한 표를 던져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의 도덕성이나 진실성을 보고
우리가 이제 최선을 택하는 건 아니지만 차선을 택하는 것이죠. 차악을 택하고 덜 나쁜 사람, 조금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하여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은 자기가 선택한 정당이나 어떤 사상을 가진 자가 옳다고 막 선동해요. 막 우겨요. 심지어 싸워요. 그런 일들은 어리석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을 투표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의 정치 파당에 휘말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옳은 것 같아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나 그 사상, 그 정당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돼요. 어떤 시대에는 좌파가 옳지만 어떤 다른 시대에는 우파가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옛것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인데 그 권력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에 의해서 세상의 흐름이 달라지므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권력이나 사상은 반드시 세월이 지나면 오점이 드러나고 불의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상이나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해요. 항상 변질돼요. 세상의 이념이나 세상적 권력체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목적이나 인생의 가치로 삼으면 나중에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되고 우리 신앙에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는 해야죠. 우리 권리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빈부귀천이나 사상 이념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본받고 거룩하게 되어 세상의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관, 절대 변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치가 매우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 믿는 평민보다도 예수 믿는 기업가 사장이 더 가치가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이런 동네 이장보다도 예수 믿는 대통령의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적 삶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부귀천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 가치가 격상하거나 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휘둘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사랑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진실한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앙적 사회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좀 더 알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제를 권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권세는 로마 황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격화가 되어서 황제 숭배의 대상이 됐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신론자나 혹은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자로 보고 제거의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로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무신론자냐? 로마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신을 숭배해요. 하나 가지고 성이 안 찹니다. 다섯, 여섯,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할 수만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은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다 계속 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화환을 바치고 하면서 절을 해요. 뭡니까?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어느 한 신이 걸려라. 열신이고 백신이고 무조건 했다가 그 하나의 신이 걸리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다익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그러니까
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 하나만 믿냐? 왜 너희 하나님은 너희 신은 하나야?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그런 거예요. 적어도 다섯, 여섯, 20, 30개는 돼야지 무슨 신을 하나만 섬겨? 바보 아니야? 어쩌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 하나만 믿냐?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만 믿냐?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그 다음에 무당집에도 찾아가고 원불교에도 찾아가고 이단들도 많으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구경해보고 그 중에 좋은 것만 싹 빼면 되지 않느냐. 얼마나 어리석고 그들이 무지하고 무식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신앙을 배척하고 우습게 여기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인 로마 황제의 그 숭배 사상을 알면서도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사람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하라는 뜻인데 위에 있는 권세는 바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 자리, 즉 로마 황제의 자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권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고 하지 않고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권위.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는 강력하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권위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 황제나 통치자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천지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진정한 권위에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복종한 가장 큰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어요. 로마서 13장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로마법을 오김으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탈세라면 어떻게 됩니까? 고의적으로 탈세하면은 걸리죠. 그래서 다 세무사를 끼고 약간의 변칙은 있지만 세금을 꼬박꼬박 내요. 어쨌든 세금을 냅니다. 안 내면은 나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압류를 당하고 해를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만일 사도 바울이 대놓고 로마 황제를 대적하고 대항하라 그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위대하고 복음적인 사도 바울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싸워라 투쟁하라 그랬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고 투쟁하면서 종교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종교전쟁하다가 싸우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교 말살 정책으로 박해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실제적으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받고 화형을 당하면서 처참하게 그러나 예수 신앙,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순교했어요. 그것이 더 옳지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복음으로 순교당하는 게 옳지. 싸워가지고 로마 군사들의 칼과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를 대항하라는 문서를 보내지 않고 오히려 굴복하라 그랬어요. 권세. 그러나 더 높은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굴복하라. 이중적인 언어를 쓴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 때, 말세 때는 이중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권력자에게 복종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하다는 말은 아래 놓다, 아래 두다는 뜻이에요. 로마 권력자 아래 자신을 내려놓으라 이런 뜻인데
이 말은 그냥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인내하라. 인내하라 뜻이 있어요. 인내하며 그 아래 인내로서 머무르라 하는 뜻입니다. 인내한다는 말은 모든 장애물과 고난과 역경, 핍박 아래 머무르면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지렁이는 그 질적질적한 진흙 속을 그 연약한 몸으로 뚫고 들어가서 굴을 파고 또 거기를 계속 지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굴복하고 인내하는 것. 우리는 지렁이같이 약해요. 사상 권력에 비하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누르면 누름을 당해야 돼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압박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천히 지렁이처럼 그 진흙밭을 뚫고 나가서 목적지에 이르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 천국의 영광이죠. 마지막까지 그것이 바로 굴복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싸우지 말라. 같이 혈육에 투쟁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세상 권력자들의 명령이나 악법을 따르고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압력과 핍박 안에서도 육체적 싸움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고 늦더라도 천천히라도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세상의 악한 자의 권세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니까 악한 자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는 것은 세팅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세팅이 다 되어 있다고 그러죠. 뷔페 같은 데는 음식이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자리도 세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세팅된 음식을 갖다 먹으면 됩니다. 그것을 세팅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식탁을 세팅하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자리를 세팅해 주셨다, 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인과 의인의 자리를 다 정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정해놓으셨느냐? 악인은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로 정해놓으셨고 의인은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로 정해놓으셨어요.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의인은 결국 핍박을 당해요. 누구에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그러나 마지막까지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잠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겪어나갑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대부분 나쁜 남자, 나쁜 여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만들어져요. 폭군들, 악바리들, 아주 지독한 사람들을 그러한 남자, 여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도 보면은 나쁜 여자,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시리즈가 재밌죠. 막 욕을 해요. 저 못된 막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할까? 언제 망할까? 그러면서 계속 보죠. 그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시리즈가 바로 세상의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의 권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사탄은 결코 의롭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못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 의인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여기서 거스른다는 말은 세상의 악한 권력자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하는 뜻인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을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쉽게 해석하면 그래, 악한 놈들조차도 심판 날에는 다 쓸모가 있다니까, 이런 뜻이에요. 악인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휘두르고 의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지로 무력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경륜 뜻을 반대함으로 잘못하다가 화를 자초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실하게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게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뒤집어 엎어야 돼, 같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같이 주먹질하고 싸우면은 같이 패거리가 되어서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 악인들의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스스로 심판하고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강한 폭군이 지배하게 되고 그 폭군은 또 더 강한 폭군이 나타나서 멸망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다른 영웅적인 폭군이 또 나타나서 그 악한 자들을 다 지배하고 점점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멸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렇게 악의 악순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지배당하면서 마지막 멸망의 종국에 치닫게 된다. 악한 자들은 다 망합니다.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못된 놈들 다 심판하고 죽여버리고, 아니에요. 지네들끼리 악이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악한 놈이 다른 악한 놈을 죽이고 더 강한 악한 놈이 또 다른 악한 놈을 죽이고 결국 자기들끼리 그냥 칼부림하면서 총을 쏘고 서로 죽이면서 죽어가는 게 바로 악인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악이 악인을 죽이는 식으로, 즉 악인이 자멸하는 방식이다. 대신 하나님은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그때그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서로 죽이고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악인들 사이에서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한시적으로 악인이 세상에서 우세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왜 악인들은 우세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의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이거 불합리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막 화가 나요.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다가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시편 기자는 세상에 나타나는 악인들의 부당한 일들을 보고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서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결국을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서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악한 권력자들에게 노출되어 마치 먹이처럼 혹은 놀이개처럼 취급되어질 수도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마치 로마 원형 경기장에 버려진 구경거리와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구경거리는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칼과 방패, 창으로 결투하면서 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 검투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 앞에서 과연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가를 보려고 불신자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핍박이 오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너 예수 믿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예수 신앙 지킬 거야. 한번 두고 보자. 구경해보자. 이것이 바로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거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나 권력으로 당해낼 수 없는 악한 권력자 아래에서 과연 오직 예수 믿음과 기도와 성령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영적 검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과 창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무장한 영적 검투사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육은 죽어도 영혼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구경거리를 세상 권력자들과 천사들까지라도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권력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왜 지켜봅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 너 분명히 예수 안 믿을 거야. 배교할 거야. 그런데 천사들은 왜 지켜봅니까?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켜라. 그래도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견뎌라. 천사들은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권력자들의 압박과 위협 속에서도 굳굳하게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에게 혈과 육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악한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폴리갑처럼 거룩한 성도들처럼 잔인한 짐승 같은 권력자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순순히 악한 지배자들에게 목을 내줄 망정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면 악한 자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있음을 믿고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체험하며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